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외국에서 공부할 생각 없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유학은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남아공에 이렇게 유학을 또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는 늘 항상 고민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왔던 그런 환경이 주로 이제 개혁주의 교단 합동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주로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회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라든가 뭐 사람의 어떤 그런 선행을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행위 구원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좀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참석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따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고 또 이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그동안 계속 했었고 거기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남아공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6년을 사실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또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삶은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좀 좋지 않겠다 싶어서 계속 중간중간마다 가정이라든가 또 교회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으면 또 순종해서 사역, 교회 사역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후원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후원을 해주셔서 사실 이렇게 또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공부를 마친 이후에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신학교 사역을 좀 알아봤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신학교 사역을 여기저기 좀 알아보다가 아, 신학교 사역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교회 사역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고요. 이곳에 어떤 분이 사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서울에 있는 동원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오랫동안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또 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것들을 좀 뭔가 빚진 마음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 또 야구부를 제 나름대로는 많이 또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야고보서만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로마서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주로 이렇게 주석도 쓰고 강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야고보서만 전문적으로 좀 전공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이런 야고보서가 좀더 필요한 시대이지 않나 하는 또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어서 야고보서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많이 공부를 했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고보서에서만큼은 어떤 세계 어떤 교수님들보다도 적기하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야고보서를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 좀 간단하게 제가 야고보서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제가 개혁주의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교파가 아마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일단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교재를 제가 드렸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연구하게 된 배경부터 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믿음과 행위의 주제에 대한 오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의 강단과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차이점들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많은 개혁주의 교회의 강단에서는 사람의 행위나 선행을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로 낙인 찍히거나 알미니안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또한 행위와 열매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했고, 바울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요한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단지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비윤리적인 행동, 또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요즘 보니까 교회 종교 호감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천주교, 불교, 그 다음으로 기독교로 기독교가 가장 적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필자가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생산해 낸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으로 제가 계속해서 던진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 어떻게 행위를 생산해 내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야고보서가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는지를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개혁주의자들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혁주의자 입장에서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견해들 또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개혁주의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개혁주의는 저런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는 칼빈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칼빈은 먼저 선행이 없는 믿음 또는 칭의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죠. 그리고 또 칭의와 성화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칼빈은 믿음과 행위 사이 그리고 칭의와 성화 사이를 아주 매우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별을 하지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죠.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하지만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믿음의 구성 요소를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의 중심으로서 이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신뢰가 지식 또이 동의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자기 헌신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반대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로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있는 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이런 반대를 하는데 이 견해를 다루는 특별한 이유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는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바로 이 학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요소 중에 지식과 동의는 인정하지만 신뢰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면은 그들은 제안에 대한 동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갖는 걸 강조하고요. 또 클라크라는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동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강조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뢰 또는 순종이 믿음에 더해진다면 그것은 개혁주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의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요구된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동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랑게라는 개혁주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개혁주의자나 청교도도 복음의 사실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동의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그의 모든 생애 동안 유지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된 신뢰와 의지가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 중요한 개혁자 중에 호크마, 스트랑게, 그리고 티엘만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중에 달라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뢰가 믿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한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와 바울의 이신칭의 논쟁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울과 야고보의 그 이신칭의 논쟁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좀 다루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나중에 저의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에 보면 이 부분이 좀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좀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들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터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야고보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대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7세기 수도사인 안드레아스는 바울의 믿음과 행위는 세례 이전을 말하고 야고보의 믿음과 행위는 세례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야고보는 바울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곧 선행은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칭호와 대립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최근까지도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접근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그 독일에서 온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여전히 좀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전히 루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약간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오직 행함으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서로가 표면상에 보면 굉장히 정면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책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뭐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해결책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견해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두 가지로 믿음과 행위 두 가지로 의롭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율법의 행위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고, 야고보는 이 믿음과 또 행위 두 가지를 다 의존 구원이 이두 가지를 다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야고보는 현세적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야고보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견해는 바울의 오직 믿음이라는 견해와 상충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상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통일성을 사실 무너뜨리게 하는 견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은 처음 믿을 때의 칭의를 또 야고보는 심판 때에서의 칭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견해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고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칭의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심판 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될 그런 칭의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견해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다른 초점과 다른 의미로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견해는 앞에 있는 견해 네 번째 견해를 사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다섯 번째 견해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견해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칭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들의 차이점은 사실은 단어만 똑같을 뿐이지 그들은 서로 다른 독자, 다른 상황, 그리고 단어들이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실은 진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사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칭의에 대한 논쟁에서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요구들, 특별히 할례와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들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야고보는 그의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받아들여지려면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적들은 율법주의 또는 사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어서 적들은 전통주의자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 동사 보면 그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인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를 그들이 사실은 서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최근의 견해입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언적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정적 의미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증적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죄인들이 처음에 개종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고보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또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된 신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야고보가 논쟁하고 있는 믿음은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허락하지 않고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사실 야고보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행동을 생산하는 참된 믿음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이 단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실천이 없는 단순한 지적인 받아들이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시켜주는 일종의 경계적인 표식들이라고 주장하는 최근에 그 뉴 퍼스펙티브 온 폴 새 관점에 대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보수주의적인 그 학자들에 의해서 또 그것들이 또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저의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가 할례나 또 의식적인 그 특정한 날들 또 음식 규례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바운더리 마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 행위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그 이 율법의 행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바로 할례나 특정한 날들 음식 규례들을 그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 믿음과 동반되어서 필요한 어떤 행동들 그래서 친절이나 자비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바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순종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행위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한 행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야고보에 있어서 이 행위들은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차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더디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야고보에 있어서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변화된 총체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바울은 사실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행위는 야고보는 행위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합당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대치되지 않고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보충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이제 법정적인 선언으로서의 칭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의미보다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억지로 꼬마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의롭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정적인 의미로, 선언적인 의미로 사용이 주로 바울 서신에서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것이 입증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알고 그다음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행위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할례라든가 안식일, 음식 규례들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할례라든가 음식 규례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은 사람이 삶 속에서 자비의 행위로 또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나 바울이 행위를 이해하고 있지만 워크를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카이오라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사실은 전혀 다르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이고 또 대부분 잘 이제 이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뭐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저자의 문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저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아직도 이 저자 문제로 치열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저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자와 수신자를 제대로 알고 또 기록 연도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당시에 배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사실은 본문이 더 정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본문을 보는 또 이해하는데 굉장히 다른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저자 문제가 사실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저자 문제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좀 깊게 다루고 싶은 분들은 이 저자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저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사실은 다루게 되었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를 좀 간단하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긴데 읽다 보면 또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언급된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절은 직접 저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서신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필연적으로 이 서신의 저자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적어도 다섯 명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에 야고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섯 명 정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텐데 요한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요한의 형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도 제자였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로 소개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 바라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가린 유다와 구별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첫 구절에 언급된 이 야고보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대부분 앞에다가 나는 어떤 야고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설명이 없어도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누구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서 아무런 설명 없어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언급된 다섯 명의 사람 중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아, 유명한 권위 있는 야고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근데 문제는 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그렇게 일찍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로 되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누가 되냐면 예루살렘의 리더이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본문에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이죠. 1장 1절에서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진짜 이 서신을 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느냐라는 거에는 의견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고요. 또한 부류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빌려서 어떤 익명의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또세 번째로는 어떤 익명의 사람이 야고보의 서신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형태로 재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두 단계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신의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또세 번째는 저자와 의식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율법에 온건한 접근을 취한다라는 것이고, 또네 번째는 서신은 정경에 늦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는 1세기 후반기에 쓰여진 클레멘트 헤르마스의 목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비슷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세 가지 중에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세 가지가 많이 그런 논쟁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서신의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바울 사이의 불편해 보이는 논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경에 늦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첫 번째로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에 쓰여진 이 헬라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어부였잖아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런 수준의 헬라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는 그 헬라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글 속에는 헬라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도덕적인 훈계라든가 가상적인 대적자, 또 스토학파의 역설, 또 스토학파의 말투, 헬라적인 격언, 헬라 철학과 종교, 예를 들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런 문학적인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작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 야고보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문화들이 유대에 또 팔레스틴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굉장히 잘 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일링구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굉장히 나름대로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레스틴의 어떤 그런 헬라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점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헬라어를 썼다면 이 정도 쓰려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바일링구어를 쓰는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과연 받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리더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약 10%에서 20% 정도로 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죄명을 쓰는데 거기에 어떤 언어로 쓰게 되냐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십자가 위에 붙이도록 명을 하죠. 이세 가지 언어로 패를 썼다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세 가지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모국어가 헬라어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직 헬라어만 사용하는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 이 팔레스틴 생활의 문화와 일부를 형성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제 헬라어로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헬라어를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뒤에 있는 야고보의 그 위치가 충분히 그곳에서 헬라어를 배워야 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더 이상 헬라어의 문제가 야고보서를 쓸수 없다라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명백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바울 서신과의 그런 반응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주전 62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신칭은 이 오직 바울에 의해서 이게 주장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에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기에는 바울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알았을 테고 나중에 이후에 후세대에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전혀 다르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이 무라는 학자가 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한 그런 이신칭에 대한 오해는 이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에 이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이 오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을 보면은 자 16절 결론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페이지에 보면 결론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특별히 바울과 다른 문학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었던 디카이오의 사용을 수동태 수단의 에크 형태로 사용한다는 점과 같은 단어를 비슷한 구조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가 바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때에 야고보가 사용하는 세 개의 핵심 용어들 피스티스, 에르곤, 그리고 디카이오의 사용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사용이 바울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학자들은 또한 야고보서에서의 칭의, 믿음, 그리고 행위의 개념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칭의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야고보의 이해가 유대주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같은 선에 있기 때문이다. 슬리퍼가 선언했듯이 야고보는 유대주의 전통에 더 가깝다. 바울의 견해가 오히려 일탈이다. 맥카트니는 이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레코로만 도덕 교훈들, 구약 지혜와 시, 구약 선지서, 유대주의 제2성전 문학, 어떤 다른 신약의 책들, 복음서들과 다른 신약의 책들, 특별히 베드로전서와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야고보가 베드로의 편지와는 독립적으로 그의 서신을 기록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야고보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소식을 모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있었던 잘못된 왜곡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이신칭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앞에 있는 부분이 생략되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칭의에 대한 부분이 바울에게서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구약에 그다음에 유대주의 그런 문학들에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유대주의에서 온 것과 유대주의 전통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계속 읽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익명서를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가 성경에 늦게 포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점인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유세비에스의 글을 보면 논쟁 중인 책으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루머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약의 한권 또는 두 권들에 적용되는 논쟁 중이라는 형용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거절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서신들은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비록 일방적으로 정경으로서 그리고 신약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되었지만, 아직 4분의 1 정도는 그들의 권위가 의심되거나 거절되었다. 하르티는 성경의 권위는 정경의 일부로서 고려된 이러한 서신들이 항상 교회를 위한 적절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존슨도 바울의 권위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심지어 본인 자신에 의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지만, 야고보의 권위는 예루살렘 밖에서도 결코 의심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초기에 야고보가 영향력이 있는 리더였을 때는 그 서신들이 많이 읽히다가, 나중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울 서신을 위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고보서가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나중에 이 정경에 사람들이 보게 되고 교회가 인정하게 되고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 정경 형성의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잠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거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공동체 안에 야고보서가 받아들여졌고 정경으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대한 저자의 결론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3번 야고보서 저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하여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 도전의 가장 큰 근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 사용과 바울과 야고보의 대립적인 표현들, 그리고 정경에 늦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헬레니즘의 문화와 언어들이 팔레스틴에 매우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헬레니즘적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야고보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 야고보의 헬라어 수준은 결코 야고보서의 저자로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바울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의 표현은 야고보서가 바울의 서신들 이후에 늦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의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야고보의 설교는 유대 전통,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가깝다. 또한 바울의 이신칭의 가르침은 이미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는 바울의 편지와 상관없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미 그의 사역 동안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일으켰다는 점은 야고보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경에 늦게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그 권위가 의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바꿀 만한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야고보 저자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야고보 저자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더해지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사실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견해를 이제 옹호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사실 최근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야고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좀더알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는 첫 번째로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도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그런 야고보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였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의 리더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은 교회가 시작된 시기에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한 사도행전의 묘사와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지도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페인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전통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다. 복음서들은 베드로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대변인으로서 묘사를 한다. 그러므로 열두 사도에 대한 베드로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열두 사도들의 리더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라는 말은 아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특별히 오순절의 리더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명에 있어서 리더로 그려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자이고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할례자의 사도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병렬적인 베드로와 사도의 사명에 대한 설명은 그들 모두 한 교회의 리더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안을 하죠. 그들은 각각 두 사명에 대한 하나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인식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야고보의 리더십과 그의 서신의 가치는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바르너라는 학자는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설명과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의 말이 야고보가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지지해 준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야고보가 베드로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페인터는 우리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에게 그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베드로가 리더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만일 베드로의 리더십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비록 베드로가 다시 참석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야고보의 리더십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맥카트니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한 것은 야고보가 이미 교회에 주요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사도회의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건을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리더였다는 것을 더욱 증거해주고 있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 받아야 할지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는 다음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성령의 역사를 동반했던 고넬료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에 관하여 말을 하게 되죠. 이 바르나가 지적했듯이 야고보는 그들의 경험을 기초해서 그들의 주장을 하지 않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과 이사야 49장 21절을 인용하여서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의 개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토론을 요약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교회와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야고보에게 돌려진 이 언어인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있는 디오 에고 크리노라는 것을 이 발언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디오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인데 이 논쟁의 결론을 이끄는 말이죠. 그리고 에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크리노라는 말은 야고보의 판결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정적인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터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의 판결에 관하여 어떤 논쟁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거슬리게 하는 몇 가지 실천들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서 결정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야고보의 리더십은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은 야고보가 네 명의 남자들과 함께 서원을 마무리하는 것에 관하여 그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고보를 존중해서 야고보가 그에게 하라고 한 것을 바울은 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야고보의 리더십에 대한 증거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사도보다 먼저 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야고보, 개바, 그리고 요한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바 베드로보다 또 요한보다 야고보가 앞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페인터는 그 사명에 적용된 구칙들에 대한 논쟁들의 배경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이 기둥이라고 표현된 명단의 첫 번째로 야고보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어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개종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말하는 동안 오직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야고보의 리더십은 2장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의해서 더욱 확증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야고보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이고 왜 그들을 방문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2장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피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비판을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분명하게 야고보의 권위를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무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회 전체에 대한 야고보의 리더십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초기 문서들을 보면은 야고보가 굉장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고보를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AD 62년에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죠. 그 역사에 보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 요한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요세푸스가 언급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직 야고보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의 지도자적인 역할이 기독교 밖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세비우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첫그 리더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영향이죠. 캐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첫 번째 리더는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그 문서들을 보면 특별히 유세비우스의 그 글을 보면은 교회의 1세기의 교회의 감독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의 동생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시므온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리더였다라고 유세비우스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를 이용하면서 구세주의 승천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존경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인 야고보가 구세주로부터 호의를 이미 받았었고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헤게시프스의 글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롬의 걸출한 사람들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빵을 뜯어서 주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리더십에 대한 이 언급들이 야고보의 위경들 그리고 도마복음과 같은 위경들 속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도마복음 11절, 12절에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물어 여쭈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압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요? 예수가 말하였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의로운 야고보 그에게 의뢰하라.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초대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유력하고 존경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루터의 냉대와 야고보서를 바울의 서신과 히브리서 다음에 위치시킨 영향으로 16세기 이후로 기독교인들과 학자들로부터 야고보서는 저평가되어 왔다. 최근에 바른너는 야고보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데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통일성의 부족함,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의 부재를 이유로 깎아내렸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 대하여 그러한 비판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고보서를 상세하게 주의하는 상당히 긴 주석을 출판하게 됩니다. 바른너는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다음에 놓여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야고보서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중요한 장소가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의 서신에게로 돌아갔고 바울 서신들이 다른 사도들의 글보다 맨 앞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 역사의 1000년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오래된 신약 성경인 코덱 바티카누스 또 코덱 알렉산드리아누스를 보면은 야고보서가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에 따르면은 거의 모든 헬라어 신약 사본들 또 예루살렘의 실일 교리 문답서 또 라오디게아 회의의 59개 정경들 모든 일반 서신들이 사도행전 앞에 위치해 있고 또 바울 서신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동방 정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성경에서 이러한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헬라 성경의 편집본들도 이러한 고대의 순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영어 번역본들은 현재 헬라어 본문들은 이 고대의 순서를 16세기 이후에 우리 신약 성경에 반영되었던 이 빌게이트의 순서를 재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야고보서와 일반 서신들은 헬라어 성경에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이 아니 야고보서가 사실은 옛날 고대의 성경이 모아져 있는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바울 서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빌 게이트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영어 성경이 바울 서신이 앞으로 있게 되고 야고보서와 일반 서신들이 뒤쪽으로 위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너는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같이 야고보서도 또한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맥나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야고보의 목소리가 바울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졌고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야고보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많이 이렇게 무시되었는데 사실은 한 기독교 천년 역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고보서가 훨씬 더, 또 야고보의 목소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고 더 크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야고보서가 좀더 바울 서신보다 더 존중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야고보서가 좀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문서를 통해서 본 야고보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다르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자로.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죠?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인터가 강력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견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이제 좀 읽고 나서 아, 예수 야고보는 공생애 기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저 25페이지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믿음이 없는 자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는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고 가정화되어 왔다. 이런 견해는 존 페인터에 의해 보전을 받게 된다. 페인터는 복음서에서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는 견해의 증거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히 두 개의 본문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가족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는 요한의 설명이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취급이 예수님이 지부에 돌아와서 붕비는 그런 군중들로 인해서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그리고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떠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페인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첫 번째로 그의 가족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결과 이제 개역개정은 예수님의 친척들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이 호이 파르 아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의 가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의 이 호이 파르 아우트의 문자적인 번역은 영어로 하자면은 those from him이죠.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넓게 가능성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고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가족처럼
또 쉽게 그의 친구들 또는 그의 동료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페인터는 주장을 합니다. 또그 자신의 사람들, 또 그의 친족들과 같은 그런 다른 번역들도 이 존재를 합니다. 왜 최근의 해석의 경향들은 이것을 그의 가족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움직였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페인터가 지적하듯이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가족이 3장 31절에서 도착했다면 호이파르 아우트, 이게 그의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페인터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문서로 된 서신을 읽는 방식보다는 공동체가 모여서 한 사람이 낭독하면 다른 사람들은 듣는 식으로 성경을 읽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그 저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those from him, 그로부터 난 자라고 그냥 단순히 되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3장 13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호이파르 아우트, 이것이 나중에 등장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페인터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페인터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인내하며 집 밖에서 기다리죠. 설령 그의 형제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억지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장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자들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호이파르 아우트는 제자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비록 이 본문이 그의 가족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그를 붙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도우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으로부터 형성된 그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잘못된 근거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요한이 그의 가족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인터는 요한의 특별한 견해와 두 가지 믿음의 수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복함도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믿음과 불신앙, 그리고 부적절한, 그리고 더 적절한 믿음에 대한 요한의 상당한 복잡한 서술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복합한 서술 방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수준의 믿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계속 설명하자면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을 때에 요한은 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확증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예수와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것일 때에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온전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아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초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첫 번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의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보라고 도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요한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수준의 믿음에 도달한 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31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두 단계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 의해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의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제자들의 형제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레이터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그들을 의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예수에게 제안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표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페인터는 여기서 예수의 형제들은 표적을 나타내고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자주 주목하는 더 궁극적인 용어인 그 일을 사용하는 것에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인터가 또 일방적으로 잘 알려진 그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 이야기와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섯 가지 사실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두 이야기를 비교를 하냐면 둘은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의 어머니, 그리고 7장 3절에서 9절에서는 그의 형제들, 또 예수의 가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가족은 암시적 또는 명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는 예수는 분명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죠. 또 예수가 그 요구를 거절한 단어들은 각각의 경우에 매우 가까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거부할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예수는 실제로는 그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는 와인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었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구했을 때 비록 비밀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갔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페인터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요한에 따르면 예수가 헌신했던 그분보다는 예수를 위한 다른 목적을 추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있는 이름들의 놀라운 순서 또한 우리의 주의를 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며칠 머물러 있게 되죠. 이 가족의 역할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룹들 중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이 사명을 위한 예수 자신의 계획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 14절에서도 보면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여인과 함께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도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의 모친과 한 그룹 속에 속해 있고 그들의 위치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위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1장 21절에 있는 호이파르 아우트는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아직 언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31절에서 언급되는 그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명백한 논리적인 추론은 바로 직전에 언급된 예수가 함께하기 위해 선택했고 언급한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페인터는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설사 호이파르 아우트가 그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의 모친을 고려해 볼 때 예수를 향한 형제들의 적개심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요한은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의심스럽게 말하지만 이 페인터와 복함은 요한은 예수의 형제들의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 적어도 믿음의 두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요한의 매우 복잡한 믿음과 안 믿음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가 표적들을 행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3절은 형제들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을 끄는 데 사용했던 더 긍정적인 단어인 이를 사용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이야기와 예수의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 다섯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은 형제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열된 이름의 순서도 또한 가족들의 역할이 예수님의 그룹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제자들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후에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 요한복음 16자리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의무를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제안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또한 그의 형제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묘사를 함으로써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요한 모두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슷한 용어로 묘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형제들에 관하여 비판적인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제자들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 동안 예수의 형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가요? 이 페인터와 이 복함의 이 주장 등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복잡한 그런 단계의 사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저도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좀 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30절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단에 보면 헤게시프스의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게시프스는 야고보를 그의 출생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만 오직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의로운 삶으로 인해 그는 의인이라고 불렸다.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의 공의로움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요세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의 형제로서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살해했다 이렇게 요세프스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의 문서들을 보면 이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낙타무릎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이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바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게시프스가 바로 야고보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되었다라고 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31절의 두 번째 단에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의 몸을 자연 상태로 유지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다. 그러나 단순히 의식법보다는 도덕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야고보는 그의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의인 야고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저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